이제 이혼 사유를 말하기 전에 이제 연애하기 전부터 치면 제가 엄청 많이 좋아했었거든요. 그 친구를 되게 오랫동안 짝사랑했고 그 친구랑 이제 교제를 하기까지 한 8년이 걸렸어요. 남들이 봤을 때 누가 봐도 진짜 너무 이쁘고 잘 사귀고 있는 그런 커플처럼 보였겠지만 저희는 근데 서로 좋아하는 마음만 하나지 나머지 부위들은 너무 다른 점이 많았거든요. 이 친구를 만나면서는 이제 한 달에 세네 번을 싸우니까 싸우는 이유도 보면은 막 누가 크게 잘못한 건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닌 진짜 사소한 거. 엄청 사소한 거. 너무 사소한 일 때문에 제가 계속 혼이 나고 서로 부딪히는 게 많고 계속 싸우다 보니까 제가 결혼식 전날 가족들을 만나는데 가족들이 저한테 그런 거예요. 표정이 왜 그러냐. 너무 어둡다. 무슨 진짜 죽으러 가는 사람 같다. 무슨 일이냐. 분명히 너한테 무슨 일이 있다 지금. 말을 해라. 해서 말을 하는데 제가 이제 부모님한테 얘기를 드렸어요. 저 결혼하기 싫습니다. 지금 너무 많이 지쳐있고 행복하지 않고 결혼을 못하겠다고 했어요. 결혼식 하루 전날. 결혼식 전날에? 어떻게? 이제 그때 장모님께서 저한테 내가 평생을 키운 내 딸이라서 내가 잘한다. 네가 뭐 때문에 힘든지 안다. 이 친구도 네가 이렇게까지 힘든 줄 알았으니까 분명히 변하는 게 있을 거다. 그 친구도 노력해보겠다, 달려줘보겠다. 이제 그렇게 다짐이랑 약속을 받았고 난 그렇게 결혼했어요. 전혀 근데 뭐 달라진 게 거의 없었어요. 그냥 제가 결심한 대로 이혼을 하겠다고 하고 저도 그때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됐었지만 장모님이랑 그분이 있는 자리에서 말을 했어요. 그때 거기 지하상가에 사람 되게 많은데 장모님 올라가시는 뒷모습 보면서 진짜 진짜 엄청 많이 울었어요. 거기서 뭐 결혼 생활에 뭐 후회나 뭐 그런 것보다도 이렇게 그 어르신들한테 너무 마음에 상처를 주는 것 같아서 그렇게 짧게 그냥 결혼 생활을 마무리했습니다. 근데 저도 이제 시간이 지날수록 조금씩 후회되는 게 한 번쯤은 더 내가 한번 안아줘 볼 걸, 보듬어줘 볼 걸 싶은 그런 후회는 있거든요. 절대 저희 같은 경우면 한 사람만의 잘못은 절대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도. 네, 저도 분명히 잘못은 있을 건데 그랬습니다. 수고했어. 고생했다. 네. 사실은 나이 차이가 조금 있었는데 그러니까 나는 또래 친구에 비해서 좀 늦게 한 편. 그 친구는 이제 가장 빨리 간 그런 차이였거든. 거기에서 오는 게 꽤 있더라고. 이제 제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결혼을 좀 늦게 했다 보니까 어떤 경제적인 부분에서 말을 하자면 사실은 좀 미래를 준비하는 거에 되게 많은 집중을 좀 하고 싶은 그런 입장이었는데 그 친구한테는
당장의 우리의 행복한 어떤 신혼생활이 좀 더 중요했을 거예요. 실제로 그럴 시기에 결혼을 한 게 맞고요. 근데 그거를 제가 충족해주지 못한 채 너무 제가 또 현실적인 부분에서의 것들을 저는 또 막 그거에 되게 좀 집중을 했었고 이러다 보니까 사실 막 속으로 이제 둘 다 인지는 하고 있었지. 아 이거 좀 잘못되고 있다. 그 말이 서로 이제 나올 때가 왔어. 그때 이제 얘기를 하고 그날 바로 합의에 이르렀어. 이미 어느 정도 공감대가 서로 있었나 그러니까 이건 잘못되고 있다라는 거를 아마 그러니까 서로 마음을 접은 지가 오래된 거지. 나는 이제 그렇다고 느꼈는데 그게 나만 느끼지는 건 아니었을 거잖아. 그치. 합의에 오늘 한 거네 그러면? 어쨌든 서로 대화를 통해서 그렇게 하기로 한 거고. 그치? 뭐. 지한 씨 궁금해. 되게 어려 보이는데. 저는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결혼을 하게 되면서 그 전 배우자분이 되게 경제적으로 좀 더 어려워지기 시작했는데 제가 너무 좀 미성숙한 생각이었을지도 모르겠는데 그냥 그런 사랑의 힘이 그냥 모든 것들을 초월할 수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뭔가 현실적인 문제들이 다가와도 그냥 살다 보면 해결되겠지 사랑하면 다 해결되겠지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뭔가 정말 뭐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찾아오니까 이게 그 사랑의 힘으로 이겨낼 수 있는 것들이 아니더라고요. 365일 중에 365일을 싸우게 되는 그런 상황들이 계속 되다 보니까 일단은 너무 서로가 지쳤고 이제 정말 서로 사랑해서 만난 건데 나중에는 진짜 서로 밑바닥까지 보고 서로 끌어내리고 서로 가족들까지 이제 그런 서로의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싸움에 끌어들이게 되다 보니까 아 이거는 진짜 힘들겠다 하는 상황까지 와서 결국에는 좀 이혼을 하게 됐고 이제 지금 와서 돌이켜보면은 좀 더 경제적으로 좋은 상황에서 만났으면 이런 상황까지는 안 왔겠구나 하는 생각도 들고 맞아 저는 이렇게 그냥 심플하게 네 고생해 그 사람은 제가 고등학교 때 만난 첫사랑인데 제가 정말 많이 좋아했거든요. 근데 굉장히 경제적으로 부유한 집의 아들이어서 사실 결혼하고 사는 동안에 굉장히 풍족하게 잘 살았어요. 그러니까 저는 약간 모든 생활비를 다 시댁에서 받았었어요.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 이제 경제권이 시부모님, 전 남편의 부모님한테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언제나 같이 살거나 같은 건물 안에 있거나 나와 전 남편이 그러니까 늘 거기 모든 여행 이런 걸 다 같이 다녔고 결혼 생활 하는 내내 같이 있었어요. 저희 시어머니가 굉장히 좋으신 분이지만 시어머니와 저와의 관계가 편할 수만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외출을 하더라도 외출 후 돌아오는 시간도 저는 남편이 아니라 시어머니한테 말씀을 드려야 되는 상황이었고 저의 삶이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저는 이제 마음속으로 계속 전 남편이 조금 경제적으로 독립을 하길 바라는 마음이 있었고 그게 결혼 생활 하는 내내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근데 저는 그 사람을 믿고 사랑해서 결혼을 했는데
조금 더 책임감 있는 모습을 보고 싶었고 그리고 저와 대화를 통해서 제가 느끼고 있는 거 그분이 느끼고 있는 것을 서로 조금 나눴으면 더 좋은 결혼 생활이 됐었을 건데 대화가 잘 안 됐어요. 그게 가장 큰 이혼의 원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저도 잘못한 게 그 사람이 독립할 수 있게 도와줬어야 되는데 좀 솔직히 경제적으로 풍족하다 보니까 사람이 그냥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좀 고마운 줄 모른 것도 있고 지금 생각해보면 그러고 나서 이제 홀로서기를 해보니까 정말 너무 힘들더라고요. 네, 진짜 힘들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그렇게 고마운 마음도 있고 그리고 이제는 정말 홀로서기를 잘 해내고 싶은 마음도 있고 그렇습니다. 네. 저는 이게 뭔가 너무 사랑하고 좋아해서 했던 결혼이 아니고 그 시간이 만들어준 결혼이라고 해야 되나? 둘이 너무 정년기였고 그래서 이렇게 뭐 우리 너무 사랑하니까 우리 앞으로 이렇게 살아보자 이런 게 아니라 우리 이 정도 만났으면 부모님 한번 볼까? 우리 부모님 만났으니까 이제 뭐 식당 잡을까? 이래서 이제 그 준비를 했는데 가면 갈수록 이제 준비 기간에 저희는 약간 이게 맞아? 지금 우리의 이 상황이? 지금 우리의 마음이 이게 맞아? 라는 대화를 진짜 많이 했는데 항상 그 질문에 아무도 대답을 안 했어요. 둘 다 그냥 침묵이었는데 둘 다 뭔가 엎을 용기가 좀 없었던 것 같고 그래서 일단 결혼식은 잘하고 이제 제가 약간 마음을 굳게 먹었던 거는 이제 신혼여행이었는데 그 여행지를 예약할 때부터 나는 너무 가보고 싶은 디저트샵이 하나 있다. 진짜 거기 가서 거기 하나만 가도 돼라고 했던 곳이 있는데 거기를 가기로 한 날 비가 진짜 많이 내리긴 했어요. 근데 물론 그 되게 그 비 오는 것 때문에 되게 가기 싫어했거든요. 아침부터. 근데 뭐 우리 오늘 일정에 여기 하나만 가도 되니까 제발 여기는 가서 꼭 먹자 이래서 거기를 갔는데 딱 다른 것도 욕심 안 부리고 딱 케이크 두 개 두 피스를 딱 시켰는데 그거를 진짜 딱 한 입도 안 먹어주더라고 같이. 아 그렇구나. 그치. 이런 남자를 내가 평생 믿고 살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다는 얘기겠지. 그치. 이게 한 입을 안 먹는 게 문제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조금이라도 노력해주지 않는 그 모습이 이제 헉 정 떨어진 거죠. 근데 너무 별거 아닌 케이크인데 그 상황에 뭔가 모든 상황에 평생이라는 게 붙어버리니까 그 기간 내내 아무것도 손에 잡히지도 않고 자꾸 그 케이크밖에 생각이 안 나는 거야. 내가 죽을 때까지 이분이랑 케이크도 같이 하나 재밌게 맛있게 먹을 수가 없겠네 이렇게 생각이 약간 돌아와서 지내보려고 열심히 잘 지냈는데 이게 마음이 자꾸 동요가 되니까 별거를 하게 됐어요. 근데 둘 다 너무 노력해본 거 없이 너무 빠른 시일에 이렇게 됐다. 그래서 우리 좀 부부 상담도 받아보고 다시 잘 지내보자 이래서 부부 상담을 받는데 이렇게 부부 상담은 서로가 약간 관계를 좀 개선하고 좀 더 신뢰도 다시 쌓고 이런 과정이 필요했던 건데 그 과정 내내 서로 탐망하는 거예요. 계속. 한 중간 정도 그 상담이 끝났을 때 둘이 차에 딱 타서 그날 똑같은 질문이었거든요. 아직도 생생한 게 우리 이게 맞아? 라는 질문에 그동안 둘 다 한 번도 대답을 한 적이 없는데 그날은 둘 다 이게 진짜 우리 이제는 진짜 아닌 것 같아. 그래서 그래 그럼 이제 알았으니까 우리 잘 서로 잘 지내자 하고 그날 그렇게 이제 안녕을 했고
아, 일단은 엄마 아빠한테 말씀드리기가 너무 죄송했죠. 뭔가 항상 저를 응원해 주시는 분들이어서 저는 이혼하고도 저희 엄마 아빠가 되게 괜찮으셨거든요. 오히려 저보다 평온하셨고. 근데 아침에 이렇게 눈을 떴는데 엄마가 제 방에 들어오셨어요. 근데 엄마가 저 일어난지 모르고 침대 밭에 앉아서 이렇게 제 머리를 쓰다듬으시는데 이렇게 썼는데 그참아 일어난 거 티를 못 내겠고 그냥 엄마가 머리 쓰다듬으시면서 그냥 우리 딸은 행복해야 되라고 말하고 엄마 아빠는 진짜 괜찮은 줄 알았는데 엄마 아빠도 나랑 똑같이 힘들어했고 내 걱정 많이 하고 있구나 이러면서 진짜 못할 짓 한 것 같아요 엄마 아빠한테. 일단 저는 제가 일찍 배우자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저는. 제가 조금 그때는 어리기도 했었고 조금 부담감도 있었던 것 같아요. 약간 남자가 더 잘 벌어야 되고 여자보다는 좀 더 이렇게 가장의 역할을 좀 더 해야 된다라는 것도 있었고 사업을 시작하는데도 사실 한마디 말도 없이 그냥 저 혼자 시작하고 저는 이제 그런 부분에서 이제 아 되게 내가 뭔가 하고 있어라는 걸 보여주고 싶었던 마음이 좀 강했던 것 같아요. 그렇다 보니까 좀 과도하게 계속 사업을 어린 나이에 되게 많이 여러 가지를 펼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동시다발적으로 하다 보니까 이게 하나가 무너지기 시작하니까 이제 줄줄이 그렇게 가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힘들었던 게 사이가 안 좋은 것도 아니었고 뭐 그랬었는데 처음에는 내가 그냥 더 잘하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에 같이 다시 열심히 살아보자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때 당시에 와이프는 조금 많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네 합의 이혼했습니다. 사실 제가 잘못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누구한테 얘기도 못하고 그래서 많이 숨어 있었던 시기였던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저는. 네. 저는 거의 막 투잡을 좀 많이 뛰었어요. 그러니까 본업도 하면서 알바도 뛰고 그러면서 잠을 한 하루에 한 3시간, 4시간씩 막 자면서 했어요. 이제 좀 결혼을 하고 나서 그 책임감 때문에 더 하게 됐는데 거의 출근은 한 8시에 일어나서요. 그 다음에 뭐 본업은 8시쯤에 마무리하고요. 그 다음에 10시까지 다시 이제 배달 알바를 하러 가서 새벽 3시 정도까지 하고 막 퇴근하고 막 그랬었습니다. 진짜 열심히 살았다. 오, 진짜 열심히 살았다. 대단하다. 이영이도 이혼한 지 5년이 지났기 때문에 어렸을 때였을 것 같아, 결혼을. 그렇게 해서 제가 이제 잠을 조금 못 자다 보니까 사람이 잠을 못 자다 보면 좀 예민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제 그 예민한 상황이 있고 그 친구도 이제 뭐 제 예민한 상황을 좀 약간 못 받아들여주고 그 서로가 서로를 이제 못 보듬어 주는 거죠. 그래서 맨날 싸우고 맨날 이제 보기만 하면 거의 싸웠어요. 거의 보기만 하면 눈만 마주치면 싸우고 그러다가 이제 이 안 좋은 모습을 서로 이제 부모님들도 보고 그러면서도 이제 서로 부모님들까지 좀 안 좋게 좀 다투고 약간 막 그러다가 다 그렇게 해서 끝을 거의 보게 된 것 같아요, 저희는.
그래서 서로 이제 합의 이혼하고 그렇게 헤어지게 됐어요. 이혼하고 생각해보니까 성격이 너무 똑같았던 것 같아. 그러니까 아, 우리가 너무 똑같았기 때문에 화나는 포인트도 똑같았고 화가 나니까 점점 대화를 피해버리게 되는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는 싸울 것 같으면 그냥 대화를 안 하게 되더라고. 둘 다 그냥 무감각해지는 무감정해지는 그런 느낌? 처음에는 이혼하고 나서는 되게 원망을 했어. 상대가 잘못해서 나는 이혼한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약간 시간 지나서 생각해보니까 똑같았던 거야. 그냥 나도 상대한테 나는 최선의 노력을 한 것 같지만 그만큼 잘못을 하지 않았나. 계속 생각을 하다 보면 끝은 근데 결국 나야. 아, 그치. 아, 근데 약간 그런 것도 있지 않을까? 약간 이게 우리가 이혼을 하면 조금 한동안 자존감이 낮아지는 시기가 있으니까 약간 그 시기에는 잘못을 나한테 찾게 되는 시기도 있더라고. 좀 내가 좀 더 그냥 참았으면 그러면 괜찮았을까? 약간. 지금은 그냥 되게 좋아. 후회도 안 되고. 왜냐하면 그렇게 이렇게 대화도 없고 무감정이게 사는 것보다는 지금이 그냥 나다워서. 저 같은 경우는 연애할 때 전처가 너무 좋았고 너무 사랑했고 그래서 이 사랑만 있으면 뭐든지 다 이겨나갈 수 있고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아, 내가 그만한 능력은 없구나. 이거를 다 이겨나갈 수는 없구나라는 걸 차츰 깨닫게 됐고 이제 그 무렵 다투는 것도 되게 많아졌어요. 원래 연애할 때는 거의 안 다퉜다가 이제 되게 현실적인 막 이런 걸로 사소한 것부터 시작했고 막 싸우기 시작하니까 그 되게 저는 버티기 힘들었거든요. 누군가랑 뭔가 싸운다? 인생을 살면서 이런 게 많이 없던 것도 있었고 그 과정이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연애할 때랑 완전 다르기 때문에 결혼은. 맞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복합적으로 쌓인 어느 순간 이제 아, 이게 힘들다라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는 아 이거는 도저히 아니다 싶은 생각이 와서 제가 먼저 얘기를 꺼냈어요. 이혼하고 싶다고. 그래서 이제 그게 막 이제 원활하게 그래 이혼하자 이게 당장 이렇게 됐던 건 아니었지만 제가 계속 이렇게 완고하게 주장을 하니까 차츰 전처도 그거를 이제 받아들였던 것 같아요. 그랬습니다. 저 차례인가요? 저는 그러니까 전 남편의 거짓말로 시작해서 거짓말로 끝난 결혼 생활이었어요. 거의 다 플러스 상대방의 외도. 상간녀를 어디서 발견을 했냐면요. 저희 집 창고. 그때가 이제 당시가 이제 코로나 때였어요. 근데 이제 갑자기 전화가 온 거죠. 나 코로나 걸린 사람이랑 접촉을 한 것 같으니까 친정에 가 있어라 한 거예요. 그래서 잠깐 뭐 이따가 오면 되는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한 두 달 동안
저희 엄마 집에 있었어요. 두 달 동안. 그러니까 하루는 장염이 걸렸다는 거야. 그래서 장염이 걸렸어? 그럼 죽 좀 써서 갈게. 괜찮다. 한 몇 분 있다가 이제 이미 죽은 써놓고 가까웠거든요, 친정이랑. 갔어요. 근데 차 이제 집 벨을, 벨이 아니지. 내가 이제 비밀번호 누르고 가잖아요. 안 눌리는 거야. 바뀌었어? 그게 아니라 안에서 잠근 거야. 잠금을 했다는 건 안에 사람이 있다는 거잖아. 뭔가 숨기는 게 있다는 거지. 응. 잠금을 한 게 좀 뭔가 이상한 거지. 벨을 눌렀어. 바로 안 나와. 한 20초, 30초 뒤에 젖은 바지를 가지고 문을 탁 여는 거. 무슨 일이야? 이러는 거죠. 내가 벨 눌렀는데 몰랐어? 나 바지 빨고 있어서 몰랐어. 태연하게, 아무렇지도 않게. 나 이거 장염 걸렸다고 해서 죽 써왔어. 이거 먹어. 하고 창고에 뭐 넣어놓은 게 있어서 그거를 빼러도 마침 가야 되는 상황이었고. 그래서 뭐 얘기를 하면서 창고에 가는데 갑자기 내 손을 딱 잡는 거야. 잠깐만 할 말 있어. 이러면서. 그래서 잠깐만 기다려봐. 이러고 창고에 딱 들어갔는데 여자가 이러고 서 있는 거야. 피규어를 되게 좋아했단 말이지, 전 남편이. 그래서 피규어를 구경하러 온 것 뿐이지 그런 거 없다. 우리 집에 데리고 온 적 있어? 없다. 오늘 처음이다. 그냥 피규어만 구경하러 온 거다. 근데 여자를 딱 봤는데 양말이 벗고 있는 거야. 아니, 남의 집에 처음 왔는데 집에 들어왔는데 누가 양말을 벗고 누가 들어와. 너무 편하게 그냥 내 집처럼 드나들었다는 느낌이 나는 드는 거지. CCTV를 두 달 다는 못 돌려보고 한 달 반 정도 돌려봤어. 근데 우리 집 내가 확인한 것만 33번을 왔다 갔다 했고 한 달 반 동안 33번을 왔다 갔다 했고 잠도 잤어, 우리 집에서. 내가 자는 그 침대에서 같이 잤겠지. 그러고 나서 그 사건 당일 있고 나서 한 2, 3일 뒤에 그날 또 어머니도 내가 불렀거든. 불러가지고 지금 상황이 이렇다. 와서 보셔야 될 것 같다 해가지고 보셔가지고 자기가 엄마한테 정말 많이 혼이 났다 했는데 또 거짓말하고 있던 거지. 그 여자랑 숙박업소에 들어가 있던 거지. 마음을 먹었지. 안 되겠다. 진짜 아웃이구나. 그래서 그날 걔가 와서 이혼하자. 그래서 나는 재판 이혼을 했어. 1년 반 동안. 왜냐하면 서면을 내면 또 거짓말을 하는 거야. 15살 어린 여자였습니다. 소송이 끝날 때까지 서로 아무 사이 아니라고 일관되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건물에서 나오는, 그런 건물에서 나오는 상황을 두 번이나 목격을 하게 됐고 저희 엄마도 아빠도 이런 소송하면서 저희 엄마가 머리가 계속 아프다고 하시는 거예요. 뇌 촬영을 했는데 뇌가 조금 쪼그라들었다고 하시더라고요. 극심한 스트레스 때문에. 부모님께 제일 죄송하고